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권선재님 부산. 신희님 강연 오래 듣다 보니 화는 줄어들고 한번 화를 내는데 스스로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자기를 보게 되는 거야. 네. 화는 안 나지만 화를 내야 하는 타이밍인데 머리만 복잡하고 우물쭈물하다 끝납니다. 살다 보면 꼭 화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떨 때 화를 내야 하는지. 어떨 때 화를 내야 되냐면은 요때만 화를 내면 돼요. 화를 낼 때는 알겠죠? 의로운 분노야. 의로운 분노. 에? 의로운 분노라는 거는 여기다가 불어서 뭘 넣어야 되냐면 비록 의로운 분노를 내더라도 우리가 10만 군대를 못 만들어서 일본군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막 가서 강간 나오고 막 죽어가는 걸 눈으로 바라볼 때 그걸 보고 도망가면 되겠나? 그거 어머니를 구하러 뛰어들어가서 싸우다 죽는 거 그게 의분이야. 거기에 자기가 꼭 붙어야 돼. 왜 다른 사람이 이런 걸 이렇게 했어? 왕이 나를 어떻게 했길래 일본놈이 쳐들어와? 이런 의분을 하면 안 돼. 그건 의로운 분노. 자기가 거기 범인이 돼야 돼. 의분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어. 이걸 왕한테나 대통령한테만 돌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사고가 나도 우리 국민들의 죄야. 맞아 맞아. 뭐 어느 특정 심단의 잘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들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제들이야. 그 공무원들이 그들 노다지 욕하지 마라. 우리를 반성해야 돼. 응?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저기에서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럴 거야. 여러분도 그 시간에 그런 것 날지 몰랐을 거야. 아, 내가 그 당시 공무원이라도 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리 생각해야 될 텐데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뭐 정치인이 잘못했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의분을 내대. 그것도 자기하고 원인이 있는 거야. 원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의분을 내. 그냥 집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면 다섯 식구가 굶고 있어. 꼬마 딸하고 아들들이 굶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 저녁 먹었냐? 저녁에 쌀이 없어. 못 먹어. 애들 못 줬어요. 딱 마누라 그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의분은 있을 수 있어. 하, 이 어떻게 자본주의가 이래? 이렇게 내가 열심히 뛰는데도 이게 아무리 보험회사 사원이 되고 아무리 뛰는데도 한 건을 못 올려가지고 월급을 못 받아 수당을 못 받아와. 애들은 굶고 앉아있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의분이 나겠지. 그러나 자기의 무능을 먼저 생각해야지. 맞아 맞아.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다 자살하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그건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족 몰래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법률적으로 걸려요. 자기 자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내일은 노가다로 가서라도 쌀을 사와야겠다. 항상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고 최소한의 가족의 생계는 지키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의분을 가질 수 있어. 맞아 맞아. 누구한테 분노를 내겠어 우리가? 남편 잘못 만나놓고 남편한테 분노 내면 되나? 아내 잘못 만나 얻어놓고 아내한테 분노하면 되나? 그거 헛분노야. 자기 간만 버려요. 분노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아이고 천사 나가 백회 열려 뭐 이거 분노하면 하는데 손해가 이만 부득이 아니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